일을 시작을 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 Hi, hello, hello, hello. Welcome back to my channel. 드디어 트렁크가 시작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쇼복을 입는 거니까 작년에 트렁크에 문 열었을 때 하이힐 못 신었거든요. 저는 쇼도 못했어요. 새끼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쪼리 신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냥 밑에서만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뼈가 붙으니까 퍼포먼스는 일단 상태는 봐야 되고 힐을 신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마스크는 꼭 끼고 no dance. Okay? Just say hello. 아 근데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비즈니스가 계속 쭉 가지 않고 계속 이게 뭔가 리셋되는 기분이에요. 요만큼 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첫 번째 판을 깨야 되는 그 느낌? 아우 나는 진짜 첫 판 깨는 그런 느낌 진짜 싫어하거든요. 첫 판 깼으면 두 번째 판을 가야 되는데 댄스가 빠져서 안고없는 찐빵 느낌. 그래도 어딘가가 오픈을 해서 바람 쐬러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순간은 만족하고 설레임 반, 약간 뭔가 모르는 그런 반. 근데 그 사태라는 말이 약간 무중상이 오시면 아침이 되더라고요. 저희는 솔선수범으로 2월 3일째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문 닫으란 말도 없이 저희 스스로 문을 계속 닫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데 물론 입장할 때 다 온도를 재요. 그때도 온도를 다 쟀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당연히 방역수칙을 지켜야죠. 눈 가리고 와 요즘에 누가 해요. 그러니까 제이슨 내 말이 그 말이지. 아니 온도 재고 이거 수기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아침? 좋은 공부 했죠 뭐.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봐도 되는 그런 공부를 한 거니까 좋은 공부를 했지. 인생의 공부는요 여러분,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3자인 나를 보고 아 저렇게도 꼬꾸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니까 좋은 거죠. 아우 혜진님 아니에요. 유튜브 방송은 제가 라이브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만 오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don't worry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지담 걱정하지 마요. 우리 방송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잖아. 그 방송 시간도 여시같이 잘 정한 것 같아. 아니에요 비주라님. 당연하고 당연하지. 함께 가야지. 이러고 있어요. 두치가 나이를 먹고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리고 이게가 보통이 아닌 게 이러고 있잖아. 혹시 저기요?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뭐 맡겨놓으신 거 있으세요? You need something? You need something? What do you want? Okay. 쳐! 쳐!
차차차 엎은 거 어떻게 차차차 차차차 차 오케이 가지가 재밌게 놀아요. 감사합니다.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